맹꽁이의 뿌리 찾는, 친구가 아, 벌써 80회입니다. 이제 팔자러 갑니다. 네, 올해, 요번에 또 끝나면은 꽁이의 또 중간 정리 복습 기간이 있습니다. 네. 열심히 좀 쫓아와 주시고요. 또 맹이가 또 이렇게 또 하는 거 너무 또 싫어하지 마시고, 또 천천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맹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오늘도 또한 글자를 또 배우러 출발합니다. 출발, 맹이야. 네. 자, 오늘 배울 글자는 444. 이게 한자를 저기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444. 야, 이건 뭐 4가 3야. 네, 3개야.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말 뜻으로 해석하자면은 사사롭다. 팔을 안으로 굽힌 모습을 형상했다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팔을 안으로 굽혀 무언가를 자신 쪽으로 소유한 것으로 그 자기의 뜻을 표현했다는 것이지. 그래서 사사롭다. 아, 개인적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. 사사롭다. 그래서 사사사.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. 그렇습니다. 아, 팔 굽힌 또, 건좀 얼추 비슷하네. 네. 또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는 아무모.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는 뭐냐면 아무나 할때 아무야. 그러니까 누구나. 할 때, 뭐, 아무, 뭐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글자는 간단한데 네. 아주 복잡합니다. 요건 뜻이 뜻들이.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사사사. 이건 사사로울 사자. 네. 아무, 뭐, 아무나 할때 아무, 뭐, 자. 이렇게 해서 뜻이 다양합니다. 잘 알아주시고요. 그래서 이 사사사는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? 근데 이 글자가 이렇게 따라 하나로만 사용되지가 않아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또 글자를 갖다가 여기서 또 중국에는 그 예, 스를만 쓰는 게 없죠? 없죠. 붓으로 사용된 거 이제 네, 단어, 그래서 그걸 글자. 붓으로 사용하는 글자를 해서 갈 겉자를 갖다가 가다. 그래서 갈자는 가다의 뜻이에요. 갈 겉자를 우리가 또 뽑은 거죠. 네,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딱 보면은 일단 보면은 흑토자랑 사사로울 사자가 합쳐진 글자로 보여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. 이게 옛날에는 큰 대자와 입구 두 글자가 합쳐졌다는 거야. 처음에 이 글자가 형성됐을 때는. 그래가지고 이 글자로 여기서는 또 입구자는 입을 뜻하지 않고 큰 문을 뜻한다는 거야. 그큰 문으로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간다는 거지. 아, 큰 문을 그래서 간다. 문을 나가니까. 나가니까 간다. 근데 그 입구자나 이런 게막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걸 이렇게 흑토자랑 생겼어? 사사로울 사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 뿌리를 찾아가면은 흑토자와 사사로울 사자가 아니고 큰 대자와 입구자가 됐다. 아우, 힘들구만. 이게 참 한자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복잡해.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봅시다, 그냥.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알고 근본은 알되 지금 딱 보면은 그래도 흑토자와 이건 사사로울 사자가 합쳐지니까 이게 부수가 사사로울 사자가 들어가 있다. 입구자가 아니고 네, 그냥 그렇게 봅시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따지고 들면은 빨려 들어가서 더 헷갈립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갈 겉자 사사로울 사자가 부수인 갈 겉자를 배우는데 그러면은 추위. 왜 이렇게 빨리가? 내가 좀 네. 얘기할 때좀 해주세요. 뭐 네. 급합니까? 그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합니까? 취, 취, 응, 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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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. 예. 가다. 오늘 이렇게 취를 또 배우러 배우러 가겠습니다. 갑니다. 행방, 행선지, 취, 추, 취, 추, 취, 추, 취, 추, 취, 추. 취, 추. 나는 그의 행방을 안다. 我知道他的去处。我知道他的去处。我知道，알다。他的，그의 去处，행방，행선지。나는 그가 어디 갔는지 안다. 그 뜻입니다. 我知道他的去处。我知道他的去处。我知道他的去处。我知道他的去处。我知道他的去处。我知道他的去处。
네, 그럼 다음 글자를 배우려 갑니다. 합니다. 체내 열을 내리다. 취火. 취화. 여기서 취는 가다잖아요. 火는 열. 열을 가다. 한 배. 열을 보내다. 이 뜻이지. 체내에 있는 열을 내리운다. 이 뜻입니다. 취火. 취화. 취火. 취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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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두탕을 좀 마시면은 체내 열을 내릴 수도 있다. 喝点绿豆汤可以，也可以去火。喝点绿豆汤也可以去火。옛날 어른들은 이 녹두삶은 물을 喝 마시다 点좀 마시 点좀 绿豆汤 녹두를 삶은 물을 말하는데 녹두탕 예 커이 취화 체내 열을 내려올 수 예, 있다 역시. 얘더 여 얘더 더도 녹두탕도 예그 얘기는 더 커이 있다 취화 체내 열을 내려올 수 있다 녹두탕도 체내 열을 내려올 수 있다 뜻입니다. 喝点绿豆汤也可以去火。喝点绿豆汤也可以去火。옛날 할머니들이 항상 했는데 체내에 열 많다면은 녹두탕 좀 마시라. 그것도 열 내려올 수 있다. 이럽니다. 네, 오늘도 민간요법도 하나 배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붓으로는 굉장히 간단했는데, 네. 중국어로 쓰는 글자가 아니,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, 네. 또 다른 그 갈, 붓으로 사용되는 네, 글자를 글자를 또 배웠습니다. 공부를 해서 조금 복잡했습니다. 네. 이해해 주시고요. 그냥 나가 있기, 오케이. 나가시기 전에, 구독, 좋아요, 알림 꾹, 부탁드려요.